네,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이 36.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 중 마지막 날인 말복답게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민주 캐스터. 네, 저는 현재 광화문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 중 마지막 날인 말복답게 어김없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 모자나 양산 등으로 벼차단에 꼼꼼히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낮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된 만큼 광복절인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한낮에 서울과 대전, 광주 34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강릉 31도, 포항 29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하늘엔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한때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정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전남엔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모레까지 최대 100mm 이상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됩니다. 공휴일을 지나 절기 처서인 이달 하순까지도 푹푹 찌는 듯한 열기는 식지 않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일도 전국 곳곳에 최대 4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복날인 만큼 보양식 챙겨 드셔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고요. 광복절인 내일도 어김없이 열대와 폭염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